계약의 경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가 부산시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부산은 건축 인허가 건수가 지난해보다 25%나 감소했는데요. 이 같은 지역 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가 대형 관급공사를 조기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건설 경기에 기준 용적률을 하향하겠다는 최근 부산시의 발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가 여전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의 건축 인허가 현황은 지난해에 비해 25.4% 감소한 수준. 건물 동수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5%가, 건축물 면적으로는 37.5%가 감소했습니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들과 부산시, 도시공사, 항만공사 등 대형 발주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더 이제 민간 쪽에는 주택 건설 경기가 또 하락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빠지고 지리라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 물량의 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해 부산시는 대형 공사의 발주 규모를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중으로 대형 토목 사업들이 잇따라 착공합니다. 만덕에서 센텀을 연결하는 내부 순환 도시고속화 도로와 식만에서 사상을 연결하는 대저대교가 올해 착공하고 에코델타 시티 3단계 209도 공사를 시작합니다. 내년에는 분뇨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과 부산 국제 아트 센터 등이 착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발주 물량에 있어서는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한 약 70% 더 액수 기준을 해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민간이 좀 어려울 때는 공공의 물량을 적극적으로 좀 많이 발주해서 부산 지역에 건설업의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적정 공사비가 부족해 적자를 보는 일이 많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최근 10년간 공공공사를 수주했던 전문 건설업체 1,900여 개사가 폐업했고, 특히 학교시설 공사비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